오늘은 이제 압살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왕의 찬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드디어 이제 스스로 왕 위에 오르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미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 그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암논을 죽이면서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이복 형제들은 뭐 한 3살, 4살 이렇게 어린 뭐 솔로몬이나 그런 어린 왕자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왕권을 노릴 만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듯이 이 압살롬이 이제는 그 전략을 짜가지고 다윗 왕에게 가는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왕자도 없고 왕위에 오를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백성들의 마음도 다 훔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계략을 짜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죠. 이제 왕이 될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일밖에 남지 않아서 이제는 저 왕위가 왕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압살롬에게는 그 왕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왕이 될 일만 남았습니다. 이 왕이 될 일. 그래서 압살롬은 계획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무엇을 이루게 해달라고요? 서원을.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시여,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러 나를 보내십시오. 해서 다윗 왕의 허락을 구하고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쿠데타를 일으킬 그 준비를 하고 모든 준비가 마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압살롬 이 왕위 찬탈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하는 실수. 바로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너무나도 말씀을 이용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때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사라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일만 남게 되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을 앞뒤를 다 잘라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사용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중에 하나가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가게를,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액자로 많이 걸어놓는 그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말씀 액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되길 원하십니까? 이 분위기상 왠지 아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멘하면 왠지 제가 벌써 이렇게 딱 그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에 왠지 이 말씀에 아멘하면 왠지 아차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왠지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지금 조그맣게 비즈니스를 시작하지만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나중에는 막 프랜차이즈가 되고 막 지점을 몇 개씩 막 내고 사업이 대박 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 목사님께도 실망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기독교 백화점에서 말씀 액지 딱 사가지고 딱 걸어놓고 그래 나는 나중엔 저렇게 될 거야. 창대하게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앞구절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이 말씀 욥기 8장 7절 말씀은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내 나중에 창대하기 위해서 지금은 굉장히 굉장히 심히 미약한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미약한 그 시기를 보내면서 욥기 8장 앞에 2절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너가 끊임없이 지금 시작이 미약하니까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 그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 옆에 붙들고 붙드는 가운데 힘들어 죽겠어도 너가 청렴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선행을 베풀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해야 돼. 그러면 네 끝은 창대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걸어놓으신 분은 그래 나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세금 하나도 떼먹지 않고 잘 내고 정직하게 11조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 도와주고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정직하게 열심히 할 거야. 오는 손님들 잘 맞이할 거야. 나는 1.1억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들어도 기도하며 살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을 걸어야 하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우리가 앞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가 선물로 이 말씀 액자를 들고 가면은 집사님 시작은 미약할 거고 힘들어 죽겠어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도 무조건 선행하셔야 됩니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어려움 앞에서도 헌신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직하게 끝까지 신앙을 지켜라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냐라는 거예요. 이 경고는 싹 빼버리고 내 나중을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그 말씀만 내가 시작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써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수많은 말씀을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원하는 미래를 위해서 말씀을 써먹어요. 말씀을 이용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락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기도하면서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구절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바로 그 구절들만 열심히 암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나를 이끌어가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은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시여 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하면 껍벅주는 다윗 왕인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그래서 내가 헤브론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첫 번째 그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나를 위해서 말씀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내 필요를 위해서 말씀을 써먹고 있습니까?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 한 분 보면 있으니까요. 말씀 써먹지 맙시다. 말씀 이용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이용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서 봐야 할 것,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쉽게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순종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많은 고민이 있어요. 제 아내도 저한테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살면서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지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애매모호하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자녀들이 대학을 가야 할 때 여길 가야 되나 저길 가야 되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나요? 직장에 오퍼를 넣는데 한 세 군데서 직장에 오퍼가 왔어요. 그 직장 가운데 여기 A라는 직장을 가야 되는지 B라는 직장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비즈니스를 새로 오픈해야 되는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명확하게 떨어지시나요?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그 박찬희 목사님 그 남편 집사님이시죠. 김동환 집사님. 김동환 집사님께서 저 차양팀을 헌신하시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김동환 집사님께서 성가대를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사님께서 차양팀 집사님께서 어? 김동환 집사님 뺏겼네. 뺏겼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찬양팀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성가대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김동원 집사님이 찬양팀으로 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딴 데로 간 건가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필요하면은 꼭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또 부탁을 드리잖아요. 아,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다 보면은 한 분이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때로는 이 사역이 겹칠 때가 있어서 어떤 걸 해야 되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것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건가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양육하는 걸까요?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제 아내가 고민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보,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하고 이걸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닐까? 지금 내가 힘든 것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힘든 걸 겪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질문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환경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라고 당신이 목사니까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내가 사모가 아니라 하나의 평신도로서 목사님에게 상담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저는 식은땀이 흘러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분별해야지 왜 자꾸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기도해봐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분별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어떤 직장에 가는 게 어떤 대학에 가는 게 자녀들에게 뭐라고 충고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물론 야 도둑질 하지 마. 도둑질하면 잘못된 거야. 거짓말하면 잘못된 거야.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돼요. 근데 아까처럼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대학이 두 군데가 됐으면 그 중에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 한 그것을 명확하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냥 선교해야 된다? 교회에서 이거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런 명확한 것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은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걸까요?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어야지 하는 악한 심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따르면 두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의 임명장이 있어야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명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오늘 말씀 10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를 누가 하라 그랬어요? 압살롬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박준수 목사가
여러분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한국에서 평신도로 있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막 뜨겁게 받고 내가 목회를 해야지 하고서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목사가 될지어다 하고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목사가 돼서 저가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받았습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목사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신다 해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부음을 스스로 기름부음을 내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임명장에게 임명장 누구누구를 목사로 임명합니다. 밑에 박준수하고 제가 도장을 찍어서 제가 목사가 된다고 그게 목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내가 목사로 일하겠습니다 하면은 옆에 계신 성도님께서 그래요 목사하십시오 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같이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안수해가지고 그분이 다음날부터 목사가 된 교회가 많이 있어요. 웃긴 현실이지만 실제 그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분이 이단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판단해서 선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를 보면은 먼저 사사시대가 있었죠. 이 사사시대에는 왕이 누구였어요?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왕권이었어요. 신전 통치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보낸 사람이 사사들이었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기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오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오늘 왕이 돼요. 누가 왕이 돼요? 압살롬이. 근데 누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나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임명장이에요. 여러분 목자님들께서 목장을 인도하실 때 목자님들에게 임명장이 다 나갔잖아요. 이 임명장을 받으신 분들이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인도하시잖아요. 이 목자 임명장을 줬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라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자님들을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임명장을 드려서 목장의 리더가 되도록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임명장이 있어야 목자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뜨겁게 마음이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열심히 생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 우리 교회 안에 기도 모임이 더 일어나야 돼. 말씀이 더 일어나야 돼.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친한 집사님들하고 모으기 시작합니다. 두 분, 세 분 우리 기도해야 돼. 말씀 모여야 돼. 뜨거운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그 집사님들과 함께 스스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고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요? 검증되지 않았고 임명장을 받지 않았으니까. 오늘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기름 부음 없이 스스로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 위험함의 극치에 이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예요. 임명장 없이 스스로 기름 부음 없이 스스로 왕이 된 사람 압살롬. 세상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라고 말하면서 성공하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혁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혁명이 없어요. 혁명이 없습니다. 성공하면 쿠데타다. 교회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이 일을 되게 만들었다. 그거는 혁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모든 쿠데타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 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일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일을 무리하게 벌려나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쿠데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이 한 일이 스스로 왕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이 쿠데타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무엇이냐? 임명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비즈니스를 시작하실 때, 직장을 옮길 때, 이사를 갈 때, 내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자녀들의 중요한 앞길에서 결정을 할 때, 매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어떤 큰 사건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돼요. 직장을 옮길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녀의 대학 문제를 놓고 A대학을 갈 거냐 B대학을 갈 거냐, 여기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이곳으로 가야 되냐 저곳으로 가야 되냐, 그 집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만 그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 모든 선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선택을 해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모습 앞에서 오늘 볼 수 있는 세 번째는,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11절 말씀에 좀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그 정치인들이 그 이제 선거를 앞두고서 막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선거 운동을 할 때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을 모아서 막 기호 1번 누굽니다. 1번 누구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외치는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의 정말 열렬한 팬이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서 피켓 들고 막 외치는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3만 원, 5만 원씩 하루 일당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 군대를 그 의경 출신이거든요. 의경 출신이어서 데모 진압 부대 배치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2년 반 동안 2년 2개월 동안 데모만 막다 왔어요. 데모만 막다 오면은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시위대랑 막 으쌰으쌰 막 밀어내고 서로 욕하고, 항상 이런 게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데모는 자기들도 피로 때문에 굳이 거기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앞에서 방패만 놓고 의경들이 딱 서 있다가 뒷년은 쪽에 가서 저기서 앉아 쉬고 있어요. 그럼 시위대도 앞에 앉아서 자 물러나라 이러면서 뒷년은 나와서 도시락 까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락 먹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희한테 와서 도시락 좀 먹고 하라고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앞에서는 물러나라 한 줄 의경들은 방패 맞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옆에서는 시위대랑 의경들이 같이 앉아서 도란도란 밥 먹고 왜 이러세요? 아이 몰라, 저 사람들이 잠깐 오라가지고 용돈 줘서 오늘 일당 뛰는 거야. 막 이러면서 서로 이러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거할 때도 그 선거위원들이 막 뭐 기호 1번 외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선거운동을 하려고 옆에서 의경들이 다 바리케이트 치고 도와주거든요. 반대편 진영에서 막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몇몇 분들은 이제 그 중심되는 사람들은 막 외치고 있지만, 뒤에서 뭐 따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일당 받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100%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일당 받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일당을 받고 거기 앉아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기호 1번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당을 위해서 기호 1번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있는지,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정책을 원하는지, 그 사람이 대통령 까민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일당을 위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모르고 거기서 외치고 있고 앉아있는 일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압살롬이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왜 동원하느냐? 왕이 되어야겠으니까 왕이 되려면 왕관을 써야겠고 자신을 따르는 지도 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내가 왕이 됨에 있어서 백성들이 나를 지지한다라는 표면적인 명분을 만들어야겠으니까 사람들 200명을 동원한 거예요. 동원해서 앉혀놨는데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고 앉아있는 200명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일로 좀 와봐, 와봐, 와봐 하니까 간 거예요. 이것 좀 먹어봐, 이거 진짜 몸에 좋은 거야 하니까 먹어본 거예요. 이것 좀 해야 돼, 이거 하면 대박나, 이 코인 좀 사, 이 주식 좀 사, 여기에 투자하면 잘 될 거야 하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니까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고 그 비즈니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이 갑자기 떡상하나요? 무조건 그 비즈니스가 잘 되던가요? 무조건 그 사람이 먹어서 그 사람 몸에 좋았던 그 음식이 나한테도 좋았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그거예요. 그 사람이 먹어서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보약을 먹으니까 맨날 화장실만 가더라 라고면은 약을 끝까지 먹어야 되나요? 당장 멈춰야죠. 그 사람이 이거 좋다더라 하고 그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내가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 비즈니스가 시작하면 망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 사람도 망하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팔아 넘기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비즈니스를 그 사람 믿고 사야 되나요? 아니면은 비즈니스를 멈춰야 되나요? 그럼 비즈니스 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알면서도 인맥 때문에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갈 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련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길을 잘못 들 수 있죠. 그러면은 차 안에 계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비님께서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안내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안내를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안내를 따라가면 집을 빨리 갑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외길 있죠? 가는 길 1차선, 오는 길 1차선, 차를 돌릴 길이 없어요. 그럼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안내하는지 아시나요? 안내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면서 그 외길이 끝날 때까지 가라 그래요.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 길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피턴을 하든 유턴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그 다음에 차를 돌려요. 근데 우리가 길을 보면은 잘못 들었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 길이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주차장이든 모든 빌딩이 있든 뭐 길이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잠깐 들어가서 빨리 길을 돌이켜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 돌이키면 빨리 올 수 있는데 미련하게 그 안내 듣고 이 길이 요거밖에 없잖아, 에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추천했잖아, 그 사람이 나를 안내하고 있잖아,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한참 인생을 돌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결단이요? 멈춰 서야 되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내가 잘못 왔다라는 것을 늦게 깨달을 때가 있지만 거기서 과감하게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이미 벌려놓은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이미 주식에 내가 투자해놓은 돈이 있는데 원금이 생각나니까 내가 그걸 다시 스톱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라도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지 덜 손해보는데 내가 들인 돈이 있으니까 아까워서 기다리다가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안내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빨리 길을 돌리든지 그 길이 잘못되었으면 내가 잘못된 걸 아는 순간이라도 차를 어떻게든 돌려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이 왜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곳에 계속 눌러 앉아 있어요. 그들이 눌러 앉아 있으니까 이제는 시간 말씀을 더 보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니까 그 모이고 압살롬이 왕이 됐다더라 라는 소식을 듣고 어 그래? 뭐가 있어? 어 그래? 어 대단한가 보다. 어 저기 가야 되나 보다. 왕이 새로 왔어. 그래 저 사람 줄을 서야지 하고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은 때로는
그 길로 일단 가고 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거기서 멈춰서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길로 돌이키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처음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잘못됐다는 건 알 수 있고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저도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어떻게 라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명확하지 않잖아. 라고 해서 멈춰버리고 묻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 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명확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명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묻지 않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1번이냐 2번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1번, 2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를 봐도 압살롬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더라. 어디를 봐도 압살롬이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멈춰서서 주님께 구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액션이 어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자신이 왕이 될 때도 스스로 사람들을 보내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라 라고 선포하게 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려요. 어디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게 없어요. 압살롬의 모습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나 모든 하나님의 비전이나 놀라운 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차를 바꾸고 싶으십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기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으로 옮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 조그만 소소한 일상 가운데 이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저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지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곳으로 이사해야 합니까? 직장 두 곳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는데 그 두 곳 중에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압살롬처럼 자신이 이제 왕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됐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일이 진행되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냥 오픈하고 마지막까지 그 비즈니스를 죽을 때까지 꽉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물었다면 물으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가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오늘도 출근해 나가면서 오늘도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때로는 비즈니스 하다가 잘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그 직장이 나랑 안 맞는다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사를 하기도 하고 그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고 대학에 가기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일 수도 있지 않아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압살롬을 따라간 것처럼 거기서 보니까 왕이다 하니까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에 앉아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계속 주저물러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으면 움직여야죠. 그럼 잘못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해야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시작해야 되고 일을 진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완료되어서라도 내가 그 결정을 다 해내고 결정을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면은 비록 내가 손해가 볼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한 결정을 번복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졌다면 그 비난을 내가 감당해내야죠. 나의 금전적인 손해를 감당해야죠. 사람들의 때로는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까워서 민망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싫어서 자존심을 구기기 싫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밀어붙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룬 다음에도 혹시 내가 잘못된 건 아닌지, 혹시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 건 아닌지, 혹시 지금이라도 번복해야 되는 건 아닌지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결론은 이겁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일을 끝마친 다음에 내가 왕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왕이 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내려와야죠. 다시 다윗 왕을 청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분별하고 또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금 돌이키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끝까지 멈춰서는 안 되는 우리의 씨름 아닌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일매일 다시금 반복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압살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분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선택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그 선택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다 이루신 것들이 있죠. 완료된 일들이 있습니다. 이루어내신 일들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맞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고 진행하면서 질문하고 마쳤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끊임없이 분별하고 오늘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론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때론 내가 잘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인정될 때 거기서 빨리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됨이 멈추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지금 여러분께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 어떤 큰 결정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지시나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명확하게 내가 분별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며 다시금 나를 되돌아보는 그 움직임, 그것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